칠축붓 향기가 뭐랄까요? 있는 듯 없는 듯 은은한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아, 예. 철쭉은 네. 향기가 없습니다. 네? 지금 잘못 맡으신 겁니다. 아, 아닌데? 철쭉의 매력에 빠져 25년 동안 철쭉꽃과 함께한 사람이 있습니다. 600여 종의 철쭉을 모으고 최근엔 전시회를 열어 철쭉의 진면목을 알리고 있는 김창흥 씨의 철쭉 이야기 소개합니다. 3년 전 네팔에서 시집 온 다막 날마야 씨.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가정을 책임지며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어렵지만 꿈을 키우며 한국인으로 살고 싶다는 다막 날마야 씨의 희망일기 소개합니다. 시원하게 물살을 가르며 무더위를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카누. 카누와 함께 꿈을 키우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삼척 근덕중학교 카누클럽 학생들 만나봅니다. 원주 기후변화 홍보관에서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여러가지 폐기물과 고래가 만나 예술 작품으로 탄생한 업사이클링 작품전인데요. 환경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모아져 이뤄낸 작품전 소개합니다. 생방송 강원 365 시작합니다. 하나는 강원도의 힘, 강원도민의 화합과 열정을 모으는 축제 2015 강원도민체육대회 그 막이 올랐습니다. 개회식에 앞서 원주시청에선 제50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출정식이 진행됐는데요. 그동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민과 도민들이 다 함께 힘을 모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17년 전에 우리 원주는 강원도에서 1등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17년 후에 지금 원주는 강원 제1의 도시, 중부 내륙권의 성장 거점 도시를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번 체전을 계기로 해서 우리 원주가 다시 한번 원주의 위상을 새로 하고 강원도 일꾼의 중심도시라는 것을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각 시군의 대표 선수들이 평소 닦은 기량을 겨루며 화합을 다지는 축제가 바로 도민체전이죠. 선수뿐만 아닌 남녀노소 불문한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달리는 강원 최고의 스포츠 축제 강원도민체육대회는 196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이어져온 강원 도민들의 축제. 내 고장을 위한 자부심과 서로 시선을 맞추고 호흡하며 준비해온 지난 시간들로 이번 공연 무대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선수들 못지않게 대회를 기다리고 준비해온 시민들. 이들이 바로 강원도민체전의 또 다른 힘이겠죠. 강원인 모두가 함께 즐기는 도민체전. 화려한 행진을 시작으로 각 시군의 선수들 입장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대회를 위해 땀을 흘린 숨은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있는데요. 17년 만에 원주에서 열리는 제50회 강원도민체전은 참가 규모가 12,000여 명. 원주에서는 육상과 테니스 등 28개의 종목, 춘천 6개 종목, 강릉과 횡성, 양양군 등 6개 시군에서 모두 38개의 종목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제50회 강원도민체대 대회를 선언합니다! 5일 동안 치러지는 제50회 강원도민체전은 도내 18개 시군에서 총 만여 명의 선수들이 고장의 명예를 걸고 기량을 겨루며 강원체육의 힘을 평가받게 됩니다. 스포츠 정신과 도전이 함께하는 강원 최고의 스포츠 축제. 드디어 도내 선수들이 본격적인 메달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실력을 겨루며 열띤 경쟁을 펼쳐내고 있는데요. 이에 힘입어 더욱이 팔을 들어올리는 선수들. 이를 악문만큼 의지도 굳어 보입니다. 이번 도민체전은 원주 종합운동장을 비롯해 44개 경기장에서 38개 종목의 경기가 열리는데요. 아직 제 성에 차진 않았는데 그래도 내일이랑 내일모레 경기를 좀 더
잘 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경쟁과 대화합의 스포츠 축제 2015 제50회 강원도민체전. 원주에서 그 우렁찬 함성이 되살아났는데요. 건강하고 문화가 살아 숨쉬는 강원도민체전. 원주에서 그 감동의 순간을 함께하시면 어떨까요? 네, 안녕하세요. 황명수입니다. 제50회 강원도민체전의 막이 올랐습니다. 각 시군의 대표 선수들이 평소에 닦은 기량을 겨루고 화합을 다지는 행사가 바로 도민체전인데요. 오는 13일까지 강원도민체육대회가 펼쳐지고 또 제8회 강원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는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펼쳐집니다. 건강한 도민체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이번 체전이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봄에는 화려한 꽃들이 많지만 이맘때 6월이면 꽃보다 푸른 잎으로 싱그러운데요. 그래도 화려한 꽃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그런 분들을 위해 활짝 핀 꽃들로 가득한 곳으로 지금 안내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꽃이 만발한 계절 봄날은 갔습니다. 제가 봄에 꽃구경 제대로 못했거든요. 이렇게 무더위가 찾아오는 6월엔 어떤 꽃이 필까요? 어딜 가면 꽃을 제대로 구경할 수 있을까요? 초여름에 싱그러움으로 가득한 이때 활짝 핀 꽃을 찾아서 간 곳은 춘천시 동래면 거두리. 봄꽃은 다 졌지만 분자원에 들어서니 화사한 꽃들이 반긴다. 가만히 들여다보니 봄에 피는 철쭉들인데 내 미모가 묻히잖아. 아, 너무 예쁘다. 철쭉이라고 해서 길가에 핀 철쭉이 전부가 아니다. 꽃 모양도 색깔도 저마다 다른 철쭉들로 가득. 하나같이 소복하고 탐스럽게 핀 철쭉. 계속 색다른 꽃들이 피고 지며 철쭉의 매력을 뽐내고 있다. 아, 제가 아는 철쭉들은 지금 밖에 다 져서 꽃이 없거든요. 예, 그렇죠. 이게 다 철쭉이에요? 네, 철쭉입니다. 여기는 한 600여 종의 그 철쭉이 있습니다. 예? 600여 종이요? 네, 그렇습니다. 600여 종이면은 그게 종이 다 다르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600개가 다 다르게 생겼다는 거예요? 600가지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아, 철쭉이 600종류나 됐어요? 제가 아는 거는 길에 핀 거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아, 그거는 이제 우리 네. 국내산은 이제 뭐냐면 연산홍이라고 산철쭉 이런 종류가 단순하게 있는데 여기에 있는 거는 원산지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명 외철쭉 사스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본에는 한 2천여 종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한 600여 종이 됩니다. 분재 애호가들이 선호하는 외철쭉들로 가득. 처음 보는 모양의 꽃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꽃만 피어도 예쁜데 나무 모양을 정돈해 멋지게 가꾼 분재들. 철쭉은 한 나무에서 다양한 색의 꽃이 피고 꽃 모양도 여러 가지로 피는 게 특징이다. 흰색 물감에 분홍색 물감을 떨어뜨린 듯 다양한 매력을 가진 외철쭉. 키우신다더니 장미도 키우시나 봐요. 아, 네. 이거는 네. 국희라는 품종의 그 철쭉입니다. 에? 이것도 철쭉이에요? 네. 그 꽃 모양이 그 장미꽃 비슷하게 그 생긴 네. 그런 국희라는 품종의 철쭉입니다. 국희라는 이름이요? 네. 아, 장미하고 진짜 비슷하게 생겼네요. 꽃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 많은 꽃들 중에 왜 하필이면 철쭉을 좋아하게 되신 거예요? 네. 그 철쭉을 좋아하게 된 동기는 우선 제가 그 분재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분재를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여기 춘천 근교에 있는 그 분재원을 갔더니 철쭉
분재가 있는데 굉장히 꽃이 기가 막히게 잘 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해가지고 아 철쭉 분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거기에서 묘목을 한 30여 번을 그때 확 사가지고 와서 키우기 시작한 게 이제 이 철쭉을 시작하게 된 그런 그 시초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취미로 시작된 철쭉 사랑이 무려 25년째. 40여 년을 녹지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평소에도 나무나 꽃을 피우는데 관심이 많았다. 이제는 철쭉 분재는 취미가 아닌 생업이 됐다. 요즘처럼 무더운 날씨에는 하루에 두 번씩 물을 흠뻑 줘야 한다는데 처음엔 분재 키우는 걸 반대했던 부인도 어느새 철쭉 분재의 매력에 흠뻑 빠져 함께 키우고 있다. 제가 볼 때는 왠지 사모님보다 철쭉을 더 애지중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저보다 예쁘기 때문에 저는 어머나 사모님 보살. 사모님 보살. 아니 사모님한테 뭐 가방이라든지 뭐 이런 선물 같은 거는 철쭉만큼 많이 사주십니까? 그럴 수가 없죠. 네. 그보다 이거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이해를 하고 있어요. 아니 아무리 이해를 하셔도요. 내 선물 하나 더 사주는 게 좋지. 맨날 이렇게 철쭉을 600여 종이나 사오면은 솔직히 저는 같은 여자로서 서운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랬었는데요. 지금에 와서는 제가 더 애착을 갖고 좋아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게 전혀 욕심이 나지 않고요. 지금 이거 가지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진짜 진심이라고 좀 느껴지는 게 지금 사모님 얼굴에 핀 미소를 보면은 이게 가식이 아니에요. 진짜 철쭉을 같이 사랑하게 되신 것 같거든요. 예쁘게 꽃을 피우기 위해선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다. 통풍, 채광,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해야 하는데 겨울에도 난방을 따로 할 정도로 지극정성이 필요하다. 철쭉이 좀 그 특성이요. 바람, 그다음에 습도, 햇볕. 여러 가지 그 세 가지 조건을 굉장히 그 까다롭게 하는 그런 그 품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했을 때 그 성질을 몰라가지고 말려 죽이거나 아니면 햇볕을 덜 쐬어가지고 꽃이 안 핀다든지 그렇게 그 망가진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 후로는 이제 특성을 알기 때문에 지금은 실패 없이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실패 끝에 성공을 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분재해 놓으신 작품들 보면 뿌듯하시겠어요? 네.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아 분재하기를 잘했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 같은 존재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괜찮아. 이것도 가져갈까? 가져갈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애지중지 키운 화분들을 어디론가 옮기는데 그동안 보물처럼 혼자만 보던 화분들을 세상에 선보이게 된 것. 구경 온 사람들이 산다고 해도 아까워서 팔지 않았던 화분들인데 그런 화분들을 차에 싣고 달려간 곳. 소양강 다리를 건너 도착한 강원 도립 화목원이다.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는 이곳에서 올해 처음으로 전시회를 열기로 한 것. 됐어. 네. 에이, 높이가 안 맞아. 다시 원위치, 이게 좋겠어. 아, 좋았어요. 잘 됐어요. 한 4, 5월은 상당히 봄꽃이 많아가지고 화려해요. 근데 이제 그 5월 말부터 한 6월이 되거든. 꽃이 점차 지금 없어지고 뭐랄까 관람객들이 와가지고 좀 볼거리가 좀 없다는 꽃이 없다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 이 선생님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한번 제가 한번 철쭉에 대한 전시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계속 저희가 좀 협의를 좀 했어요. 해가지고 올해 한번 전시회를 하게 됐어요. 강원 도립화목원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철쭉 전시회. 소박한 봄꽃의 향연을 만끽할 수 있다. 화목원에서 자라고 있는 푸른 식물들과 어우러져 화려함을 더욱 뽐내고 있는데 이곳에서 만나는 철쭉 작품들만 해도 100여 점.
그동안 몰랐던 철쭉 분재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이게 이렇게 하나씩 따로 전시되어 있는 거 보니까 훨씬 더 예뻐 보이고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예,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농장에서는 여러 개가 복겨 쭉 나열이 돼 있어서 구분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이렇게 전시하면서 독립적으로 떨궈 놓으니까 그 꽃에 대한 특성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앞으로 여러 사람에게 좀 알리고 꽃 자랑도 할 겸 계속 전시하는 것을 한번 그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화사하게 핀 꽃은 벌과 나비만 부르는 게 아니다. 관광객들의 발길도 이어지는데 눈으로만 담아두기에는 너무나 예쁘고 귀한 꽃들. 이리저리 둘러보느라 분주하다. 종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빨간 것이 전부인 것 같았는데 하얀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꽃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시기적으로 볼 때에도 지금 필 때가 아닌데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쁘게 사진 촬영도 하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철쭉 분재 전시 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어떤 점이 제일 좋으셨어요? 처음에는 좋아한 줄 알았는데 이게 생활하는 게 믿기지 않고 너무 이쁘고요. 신기했어요. 철쭉 가면 아직 지금 시기적으로 다 끝난 것 같았는데 이렇게 분재를 해놓으니까 이렇게 늦게까지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특히 한 나무에서 여러 가지 색깔이라는 게 굉장히 신기하고 또 신비롭기도 하고 작품 하나하나가 이제 정성껏 이렇게 길러놓아서 아주 이걸 보니까 마음이 그냥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꽃처럼 마음이 환하게 피어나는 것 같아요. 활짝 핀 꽃송이를 보고 있으니 시 한 편이 떠오르는데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철쭉꽃 향기가 뭐랄까요? 있는 듯 없는 듯 은은한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예. 철쭉은 네. 향기가 없습니다. 네? 지금 잘못 맡으신 겁니다. 아닌데? 이거 저 마음씨 착한 사람한테만 보이는 거 아니에요, 혹시? 꽃이 피는 날에 봄꽃의 화사함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철쭉 분재 작품 전시회. 사랑스럽게 피어난 철쭉을 보고만 있어도 저절로 미소가 번진다. 보면 볼수록 느껴지는 철쭉의 아름다움. 그 매혹적인 철쭉의 유혹에 빠져보세요. 늘 꽃과 함께 하셔서 그런지 철쭉을 키우고 있는 부부의 얼굴이 정말 환하시네요. 아마 전시회를 보신 분들도 철쭉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될 것 같은데요. 강원도립화목원에서 열리고 있는 철쭉 전시회 한 번쯤 들려 철쭉 분재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셔도 좋겠네요.